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단 그 분위기 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고요. 오늘 민주당 소식이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원내 1당을 이끌 민주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로요. 3선의 박찬대 의원이 뽑혔습니다. 친명계 내부 교통정리 끝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찬대 원내대표였습니다. 결혼할 때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박찬대가 해내겠습니다. 빡세게 박찬대가 해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찬대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1기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대에서 원대로 원대 박찬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통 크게 양보해 주신 덕분에 제가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에 운영수석 박성준 의원님, 정책수석 김용민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를 이끌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한 명 한 명 다 뽑혔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전반적인 면면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고 새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의 3선의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이게 비공개여서 그러니까 과반 이상 득표한 걸로만 전해졌지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는 알 수 없는데 일단 단독 추대됐고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 이런 것도 생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정당도 사실 원내대표 하면 경쟁이 있거든요. 근데 172석이나 1석이나 가진 정말 거대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정말 꽃이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에 3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에는. 아무도 경쟁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 참 저는 이 현상을 오히려 주목하고 싶습니다. 박찬대 지금 이 의원이 원내대표 된 거 물론 3선이기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포기했을까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민주당의 현재 어떤 주소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즉 경쟁이 없고 서로 어떤 이 다툼이 없는 이런 조직이 과연 건강한 조직인가라는 데는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두 명의 수석부대표를 뒀잖아요. 예. 그 두 명의 수석부대표를 두는 경우 제가 볼 때는 거의 드물어요. 보통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 명이 두고 이 수석부대표가 주로 이 이제 여당과 협상 창구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정책 담당, 무슨 운영 담당 이 두 사람을 같이 뒀던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다 보면 자 김용민 의원은 철음의 출신의 초강경파입니다. 항상 입만 열면 뭐 탄핵을 이야기하는 분이죠. 자 그런 분을 정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대변인을 이제 지금 원내 수석부대 맡겼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입 역할을 했죠. 자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번 진영은 국민의힘과 협상하지 않겠다. 우리는 싸우겠다. 저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본인이 계속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이 박찬대 이 원내대표의 단독 출마와 찬반 투표 그리고 수석 부대표의 두 사람의 어떤 성향 이걸 보면 결국은 22대 국회 1년은 앞선 1년은 결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거는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어떤 원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171석의 제1 원내 제1당이 뭐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단독으로 추대가 됐고 찬반으로 결정이 됐고 뭐 물론 한 명이니까 후보자 토론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도 생략이 됐고 뭐 이런 과정들 박성민 비서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현정 의원 잠깐 지적했던 그 부분 박찬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김용민, 민영배 이런 다 당직 맡은 사람들이 너무 강성 강경파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야당에게 이렇게 표를 몰아주신 것이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데 핵심은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을 좀 실천해라 이런 정신이 반영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직 인선이라든가 이런 면면들을 보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데 아마 지금 사실 최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에 대통령실의 반응에서 보여지듯이 예. 굉장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시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대통령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실과 맞서서 강하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전투력 있게 여러 가지 정치 국면을 난국을 좀 타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민의를 받든 민주당의 당직 얘기였다.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김영민, 민영배 두 의원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얘기 있으니까 바로 이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회계사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사실 이재명 대표와 끈끈한 인연, 이재명 대표 유튜브에도 자주 출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오늘 찬대 선생님.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오, 그 찬대 의원님. 네, 안경에 아니, 원래 미남이긴 한데. 아니, 안경에 파란 색깔 약간 나거든요. 보면은 약간 눈두덩이가 엄청 오늘 착하게 나오는데. 아, 오늘 착하게 나오니까요? 네. 아, 저는 이제 오붓했던 사실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 말고도 총선 승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과의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할 때도 깜짝 초대 손님 두세 명이 있다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소개했던 이력도 있고요. 서영교, 김성한, 김민서, 한병도 이런 사람들이 원래 출마 카드 만작거리다가 단독 박찬대 원내대표 교통정리 된 게 아름아름 뭐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원내대표 명심이 박찬대 원내대표에 꽂혔기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사실 그 취재기들 사이에 많이 돌았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그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직접적으로 원내대표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제가 알긴 어렵지만 적어도 당내에서는 원내대표만큼은 특히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신임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서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가 뭐 명심이냐 뭐 친명이냐 이런 논란이 뭐 붙을 것이 아니라 사실 누가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도 다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본질은 뭐 누가 더 친명이냐 이런 것보다는 누가 더 과연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속도감 있게 그 국민들이 부여하신 야당의 책무들,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것에 전 더 방점이 찍혔다고 보입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적격이다라는 평가들이 아마 의원 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봅니다. 그 화면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똘똘 뭉쳐서 난국을 이길 것이다. 넘버2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19년 만에 단독 추대돼 선출됐다. 당시 정세균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이 그랬다는 건데 그때는 당시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서 여러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뽑혔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사실상 명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신임 원내사령탑 말고도 국회의장도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해석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당대표도 연임할 수 있고요. 아마 가능성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친명 원내대표가 됐고 지금 국회의장에 출사표 던진 인물들이 각각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의원식인데 김준표 의장과는 달리 꽤 중립성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들. 근데 제혁진 변호사님, 네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기사 하나를 봤는데 이번에 사실 김진표 의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좀 가져와라 민주당 여야의 공의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사실 김진표 의장을 거의 뭐 인격적으로 여러 뭐 욕설도 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김진표 의장이 의미심장한 말 하나 했는데 자막으로 좀 준비가 돼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장 얘기는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돼 있다.
일단 어제는 직권상정 의장이 하긴 했지만 극한의 말이 부메랑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여의도에 있습니까? 여의도에 왜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한 게 무슨 말인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의도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한 것은 여의도에 없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의도에는 국회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없다라고 한 건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사당 건물 있고 국회의원들 300명씩이나 다 있는데 왜 국회가 없을까? 그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옛날 그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야당 그 뭐야 거수기 의원들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170명도 넘잖아요. 그런데 예. 그 원내대표로 단 한 명만 저 출마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 생각해보니까 이름도 참 희한한 분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에 하나로 그 뭐야 투표를 갖다가 한다. 그러니까 이름도 찬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농담이시죠?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되면요. 거수기 야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당 독재라는 이야기고 예. 결국은 그 일당 독재에서 누가 무슨 행동을 갖다 하느냐. 1인 독재 아니냐? 예. 저는 1인 입법 독재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인 줄 알았는데 22대는 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구잡이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용산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러한 일들이 또 22대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국민들은 한 4년 정도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성 반대해서 찬대 아니냐라고 하셨던 농담 섞인 논평이었는데 그때는 웃으면서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정색하고 말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런 것 같아요. 박성기 서관님. 뭐 국회의장 지금 뭐 총선 민의 국민 뜻을 받들어서 국회의장도 입법 개혁 입법 추진해야 된다. 뭐 민주당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이 다수가 됐어요.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장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밀어붙일 거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예. 지금 이번에 총선 참패의 결과를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를 했고 민주당에게 또 한 번 굉장히 이례적인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정권이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지원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던 건 그만큼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한 비난도 사실 이게 단순한 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고요. 또는 뭐 팬덤 정치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 최상병 특검법을 직권 상정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싸웠던 것이고 예. 결국에 그 최상병 특검법의 본질은 이 최해병의 순직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상을 밝혀내야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는 건 정권을 견제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은 뭘 하는 것이죠? 단순히 중재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분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수장은 결국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 그 역사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진표 의장 이번에 박지원 당선인으로부터 뭐 본인이 박지원 당선인 사과도 했지만 욕설까지 들었고요. 일부 지지자들은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부었었는데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돼 있고 국회의장 극한의 말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다. 저런 인터뷰 내용도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옳은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일단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민주당의 넘버2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뽑히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발언 세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당내에 갈등, 대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자는 것이지 제가 아쉬웠던 것은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내가 당내 갈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하지 않았지만
새로 당선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당내 민주당 사람들에게 한 첫 번째 강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 멈춰버린 사례 옳지 않다.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이제 일색화, 즉 우리가 봤던 아까 우리가 박찬대 원내대표 뭐 등등 봤듯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뜻에 따라서 소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본인 생각에는 예전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져서 결국은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아마 내심 생각했지 않나 싶습니다. 즉 민주당은 이제 일체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다. 자, 그리고 당론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을 공개 경고한 저는 거라 봅니다. 예. 참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보면 아까 이제 김진표 의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예.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결국은 정치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의회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171석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머지 분들은 그냥 손만 들고 내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당이 어떤 토론과 그다음에 어떤 치열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하나 수렴되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꿈꾸고 있는 민주당은 일체 당론이 정해지면 일체의 반대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이다 그러면 예. 과연 이 정당이 건강할까? 저는 아마 한 1, 2년 뒤에 민주당에서 김진표 의장의 저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날 때가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됐다 이 그렇죠. 김진표 의장의 지금은요 이게 민주당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예요. 그게 예. 무슨 말이냐면 개딸들이라고는 소위 우리가 알 수 없는 집단이 의견을 표출하면 예. 그게 의원을 움직이고 그게 그냥 당의 어떤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이게 의원들이 뭔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즉 외부에 있는 개딸이라는 이 꼬리가 실제로 이 당이라는 움직임, 이 몸통을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당론을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했던 혹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과거의 이때를 떠올린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최고위원 가운데 지금은 원내대표가 된 박찬대, 고민정 두 최고위원이 고개를 숙였던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제안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국회 장면 오랜만에 한번 보고 왔는데 네. 장현주 변호사님, 물론 당시에는 저게 당론 입법은 아니었더라도 본인이 SNS를 통해서 부결시켜달라고 했는데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제 이탈하면서 본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다. 구속은 면하긴 했지만 이런저런 사례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트라우마가 남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말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그 두 가지는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 장면, 그러니까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저 장면은 또 많은 또 특히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이야기는 당론으로 정한 입법안들이, 법안들이 뭐 좌절되거나 또는 속도감 있게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현 정부에 대해서 정권 심판도 하고 그리고 민생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도구로서 민주당을 쓰겠다라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요. 4년 전에도 사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 몰아주셨지만 당시에도 국민들께서 의석 몰아줬지만 민주당 제대로 한 거 없다라는 질타도 함께 하셨거든요. 잘 알고 있고 다시는 반복해서 안 된다라는 또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
말로 그리고 개혁 과제들 속도감 있게 제대로 추진해 보겠다라는 것이 또 당의 공감대이고 또 당의 중론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민심을 받들어서 당이 정한 법안들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속도감 있게 일체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